민주당의 이재명 일병 구하기가 점입 가경입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수원지검에 찾아가 땡깡을 부리더니 이제는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을 엄벌하라며 자신들이 수사기관인 것처럼 월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는 게 얼마나 무서우면 이런 추태를 보이는 것입니까?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화영 전 부지사 핵심 관계자를 만나고 배우자와 통화까지 했으면서 왜 오리발을 내미는 것입니까? 박찬대 의원, 이화영 전 부지사 배우자와 통화로 무슨 이야기를 나눴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코딱지만 잘 파는 줄 알았는데 거짓말도 잘해야 민주당 최고위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민주당이 이화영과 김성태를 넘나들며 회유와 압박으로 가진 수작을 부려도 자승자박입니다. 민주당의 조직적 증거인멸 시도는 이재명 대표의 구속 사유가 되어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 말로만 포기한 불체포 특권이 아깝게 느껴진다면 이제라도 솔직하게 쇼였다고 말하고 다시 방탄 특권 뒤에 숨으십시오. 깜도 안 되는 측근과 민주당 정치인들을 내세워 회유와 압박을 일삼는 저질 정치,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갈 시간입니다. 추락한 교권 회복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누구도 체벌 부활을 교권 회복의 해답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무의미한 섀도우 복싱에서 벗어나 실질적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특히 더 어려운 여건에 처한 특수교사를 보호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직위 해제로부터 교권을 지켜내는 제도 개선이 필수입니다. 국민의힘은 교권과 동시에 학생들이 교실에서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켜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또다시 35조 원 추경으로 여론몰이에 나섰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고갈되었다며 추경을 주장하는데 오늘날 대한민국의 경제를 망가뜨린 정당의 대표에게서는 이런 말을 했다 하니 실소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2016년 630조였던 규모였던 국가 채무는 문재인 정부 말기인 2021년 1천조 원에 육박할 만큼 급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 역시 36%에서 47%로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추경부터 요구할 것이 아니라 지난 정부에서 재정 파탄을 유발한 것에 대한 사과부터 하는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정정부가 남긴 빚은 고스란히 내일을 살아갈 우리와 미래 세대의 몫이 되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더 이상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는 선심성 포퓰리즘을 막아내고 국가 재정 건전성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6년간 전국 공립 초중고 교사 100명이 극단 선택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중 57명이 초등교사였다고 합니다. 교권 붕괴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또 얼마나 광범위했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습니다. 더욱이 어제 나온 통계에는 사립학교 교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극단 선택으로 세상을 등진 선생님들이 더 많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얼마 전 내 딸도 6개월 전에 똑같이 죽었다며 울부짖던 한 아버지의 모습이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그 따님은 사립학교 기간제 교사였다고 합니다.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유명을 달리하신 선생님들의 명복을 빕니다. 서희초 새내기 선생님이 생전 일기장에 숨이 막혔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을 숨막히게 하는 법과 제도 하루속히 정비해야 합니다. 지난 토요일 전국 교사 3만여 명이 폭염에도 검은 옷을 입고 집회를 열어서 공교육 정상화와 교사 교육권 보장,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요구했습니다. 선생님들의 울분 어린 절규에 정치권과 교육당국이 답을 해야 합니다. 극단적 선택을 한 100명의 선생님 가운데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부터 4년간만 하더라도 일어난 비극이 70명에 이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교권 추락 주범이 이주호 장관과 여당이라며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적방하장이야말로 어이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남탓할 게 아니라 반성이 먼저입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진보 교육감들은 학생인권 조례를 손보는 것에 대해서 배가 산으로 갈 수 있다며 손사래를 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무책임한 정치 공세나 진보 교육감들은 책임 회피는 교권 회복에 타등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해만 될 뿐입니다. 2012년 당시 광노현 서울교육감이 주도했던 이른바 교권보호조례는 2014년 대법원에서 조례 효력을 무효화했습니다.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권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주당은 가짜뉴스 퍼뜨릴 국리만 하지 말고 우리 국민의힘이 제시하는 공교육 정상화 방안에 적극 협조하여 교권 회복에 동참하기지 바랍니다. 교육만은 정쟁의 영역에서 해방시켜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민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촉구합니다. 진보 교육감에도 자성을 바랍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을 인격체로 존중하자는 의미여야 하는 것이지 교권을 무력화하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무기로 활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학생에 대한 권리만큼이나 책무도 강화해야 하고 교사의 정당한 학생 지도권도 보장받아야 학생의 학습권이 지켜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선생님들이 더 이상 안타까운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교권을 바로잡고 공교육을 바로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